조카와 함께 덕수궁 밤이석조전 행사에 왔습니다.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서 덕수궁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심한 이 밤에도 이곳 밤의 석조전을 찾아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덕수궁 석조전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제국 국내부의 예식원 주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였지, 자, 그럼 이제 이곳 석조전의 문을 개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석조전에서 잊지 못할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와, 우와! 삼덕궁 인정전은 안을 보기만 했었는데 들어갈 수 있다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올해의 밤석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들어오셔서 서양인들이 하는 것들을 쫓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새롭게 지을 관공 전통의 기술력이 아닌 서양인의 손을 빌려서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만족에 놓이는 가구들을 수입해 오다 보니 서양식 건물이 우리의 환공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다고 좋아하시는 대식당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박수공과 편하게 한 채로 하시면서 설명 들어주시며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이곳에서 보시면 그 정중앙에 예쁜 꽃무늬하다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예쁜 그릇 위에 꽃무늬야 대한제국과 황치를 나타내는 이화문이라고 부르는 오약꽃 무늬입니다. 많은 이화여전의 학교 학생들이요, 우리 학교 상징이에요 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학교의 상징은 백꽃 리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황실의 상실과는 다르다라고 소개하고요. 황실의 상실이었던 오얏나무 리에서 착안되어 국가와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이었다 받으시면 보관을 위해 안쪽에 있던 인테리어를 열었더니 다른 모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 여기 와서 저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안쪽을 열면 네, 내부 구조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안쪽을 열어봤더니 안쪽은 자연석 화가암이 아닌 벽돌로 건축을 하고 바깥면만 우리나라에서 채석해왔던 자연석 화가암을 붙여 완공시킨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석조전 테라스에 어서 오십시오. 여기 계시는 동안 자유롭게 움직이시면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나눠드렸던 수신기는 잠시 꺼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커피 없는데? 3,000원 커피. 저는 차. 이게 뭐예요? 귤이에요? 귤? 이게 주악이라고 하는 거야. 실례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소개된 커피로 만든 고종의 가베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커피랑 섞어가지고 틀에 딱 빼내는 거야. 맛있어요? 오, 맛있어. 달아요? 오. 먹어볼래요? 어. 어떻게 먹는 거지? 즐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해주신 연주자분들께도 수고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신 공간이 손전진의 공간이 화공의 침실이라고 있는 공간입니다. 역 이름에서 대한제국 역사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다음에 국립고궁박물관에 함께 꼭 가보자. 바로 뒤에 있는 세면대. 세면대라서 대리석으로 되어 있네요. 엠프레스 베드룸이라는 명문이 나와 다른 궁궐이나 궁궐에 있던 방과 나왔다. 바로 매주가 분명히 시작됩니다. 바다 보니 이곳만에서 이곳만에서 이 건물 안쪽 즉 제현실인 접경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뮤지컬을 짧게 시작하다 보니까요. 안쪽에서는 동영상과 음성으로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배우분들의 연기와 노래가 진짜 대박! 이렇게 해서 모든 촬영 다 끝났는데요. 네, 다들 오늘 어떠셨을까요? 즐거우셨을까요? 네. 해설사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인사드릴 건데요.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폰도 바꾸나요? 선생님 나만 제대로 들어요? 예. 기념품 받아가세요. 아, 네네. 여기 있습니다. 네, 기념품 여기 있습니다. 수신기는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기념품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까요? 네. 기념품 여기 있습니다. 기념품 받아가세요. 네. 이어폰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거 여기 최적의 밤에 부모님과 함께 놀러 오세요.
문화유산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